어? 전립선 검사. 전립선 검사. 하나 해본 적이 없어서. 바본가? 어 이렇게 되면 되지 이렇게. 어. 아 진짜. 더맨더무 같잖아.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커피잉 말고 실제로 우리가 로스터리에서 사 먹는 원두를 갖고 네. 그러니까 프로덕션 로스팅이죠? 네. 그럼 이거는 커피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테이스팅? 네. 약간 그래서 커피잉 프로토콜을 그대로 이용을 해갖고 네. 실제로 맛을 한번 보고 네. 좀 과감하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한번 맛 평가를 조금 네. 찾아보고 네. 실제로 그거를 베이스로 해갖고 네. 어떻게 내려먹으면 괜찮을지 나름 좀 이유를 붙여가면서 네. 네. 내 말은 이미 돈 주고 산 거 내 마음대로 어, 먹겠다. 어, 내 마음대로 먹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어, 그쵸, 있을까? 그쵸, 그게 중요하죠. 딱, 그냥 딱 그 정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커피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2월 커피 로스터에서 나온 에티오피아 네. 게르시 내추럴. 아, 네. 요거 카페쇼에서 산 건데 네. 요거 맛이 괜찮았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180 커피 로스터스 네. 콜롬비아 몰레도레라는 커피인데 네. 그 다음에 사실 강배전 사실 다 약배전이야. 카페숍에서 가보니까 사실 싱글 오리진을 불을 훅 댄 커피들 어, 어 그렇지 좀 그런 커피들이 많아갖고 조금 진한 커피를 찾고 싶은데 블렌드 말고는 딱히 네,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진하게 볶은 거 강배전 커피는 네. 그냥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강남에 있는 프로 네네네 네, 네. 그래서 볶은 지 지금 한 보름 정도 됐거든요. 사실 원래 저번 주에 찍고 싶었는데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정말 과한 스케줄로 인해서 지난번에 네 오늘은 좀 빨리 끝내죠. 그렇죠. 빨리 끝내는 털고, 걸로 그래서 원두는 요거는 2월 커피 로스터스의 에티오피아 이 정도 되고요. 요거는 제가 준비한 네 인도네시아 커피고요. 그리고 어, 요거는 보면은 이제 180 커피 로스터의 콜롬비아 커피인데 생긴 것만 봤을 때는 볶다가 가스가 모자랐나. 어, 네. 네. 사실은 그 정도로 굉장히. 다이슨으로 볶은 거 아니야? 아, 그런 건가? 굉장히 밝은데, 네, 그냥 농담이고, 자세히 보시면. 향 되게 좋아요. 네, 향도 좋고, 보시면은, 단순하게 색깔만 볼 게 아니라, 원두 자체가 센터컷이 벌어진 게 잘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까지 열 전달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 친한가? 네. 아, 저 몰라요. 누군지 모릅니다. 네. 향을 좀 맡아볼까요? 네.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 맞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줬어 나한테. 하는 꼬락서니 일단은 에티오피아는 네. 아 내가 이거를 카페쇼에서 먹어보고 괜찮았다고 네. 느꼈던 게 솔직히 요즘에 딸기맛 내추럴은 많이 없어. 솔직히 근데 오랜만에 되게 약간 딸기 네. 했던 약간 그런 저는 맛있어? 향 맡으니까 딱 크라운 산도 과자 그 딸기맛 아니면은 그치. 그 베리 뭐더라? 후레쉬베리? 후레쉬베리 아, 아 그렇지 후레쉬베리. 역시 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나이가 네. 그러지 마. 두 번째 거는 그 오리온에서 나온 네. 땅콩 캐러멜 땅콩 캐러멜? 이렇게 네모나게 까먹는 거 있잖아 있어요 있어요 그거하고 어... 누가봐 껍데기? 누가봐 껍데기? 어 지금 이 향기 맡아보니까 조청? 조청 네, 그치. 잘 달인 조청 아시죠? 어. 쌀 오래 끓여서 만드는 조청 어. 그 조청 향이 은근히 나고요 아마도 그다음에 식혜에 나오는 엿기름 있죠 몰라세스라고 하는데 그 향기가 되게 강해요 아 저는 이거 그냥 뭐 내 저기 선입견 없이 다크 초콜릿 딱 어? 다크 초콜릿 그치 딱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강배전 커피는 태우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는데 잘 강하게 깊이 있게 그 대가들이 장인들이 볶는 커피들 괜찮은 건요 진득한 캐러멜 향이 나요 훅 들어요 폐까지 아 좋아 핵 좋아 들어와. 그럼 물 부어볼까요? 네. 네 지금 먹는다고 이 뜨거운 걸 안 뜨거운데? 전 속지 않겠습니다 왜 왜 아니 강배전 된 커피들 어, 중에 왜 내 거 먹고 갑자기 표정이 아니, 바뀌는데 아니 온도가 떠 있어 떠있지 어쩔 수 없지 배전도 높으니까, 높으니까. 잘 걷었네 아, 참 그리고 슬러핑 할 때 뜨거워서 슬러핑 못하고 근데 우리 왜? 댓글에 슬러핑 영상 찍어달래 슬러핑 영상? 어. 형, 네? 형, 언제인가? 형 단독으로 단독으로 나 죽겠다 아 뜨겁잖아 하나도 안 뜨거운데 뜨거워 이건 형 이거 뜨거운 거야 어디 가서 안 뜨겁다고 얘기하지 마 인도네시아는 좀 뜨겁네 어, 배전부가 좀 있는 커피인데 더 뜨거운 건가? 아, 왜냐면 혀를 더 누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
8분? 보통 10분대 되면 맞긴 맞는데. 네. 저는 10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나도 먹어봐야지. 어, 달기는 내게 제일 달다. 달어 안 써. 하나도 안 써. 응. 고마워. 이따가 고기? 역시 약하게 볶인 커피들이 산미에 대한 캐릭터가 뚜렷해서 이 산미 컨트롤 추출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가 이 커피를 잘 내려먹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인도네시아 커피 같은 경우는 물을 오래 만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보통 강배전 커피가 좀 불문율인데 그치. 지금 보시면은 12분 가까이 커피가 추출이 져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떨거나 쓰거나 하진 않아요. 아, 강배전은 강남역 에서 드시면 되고요. 네. 아, 안 팔아요. 그냥 오늘 컨텐츠 찍으려고 네. 찍어온 거로 막 섞였잖아.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네. 향하고 실제로 먹었을 때하고 네. 코에서 나오는 뉘앙스나 다 일관성이 있는. 네네. 이러면 좋은 커피라고 이야기를 잘 볶인 커피 그리고 좋은 커피. 여러분들이 그렇죠. 원두를 구매하실 때 겉에 써 있는 거 있죠? 그거하고 매칭이 좀 잘 되는 커피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희 마케팅이나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네. 네. 아, 마케팅 뭐 찍는지도 모를 텐데 뭘. 첫 번째 거는 네. 일단은 딸기인데 잼에 가깝네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고소함이 같이 섞여 있어서 땅콩잼 베이스의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산뜻해요. 산미들이 되게 산뜻하고 네, 아리거나 떨지 않아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간이 흘렀는데도 떨지 않다는 거는 굉장히 네. 커피 산미 좋은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솔직히 엄청 주시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맛이 네. 굳이 추출을 할 때 신맛에 크게 난 신경 안 써도 될 거라 생각하는 게 신맛이 처음, 중간, 끝 다 있어요. 이게 강렬하다는 뜻이 아니야. 시큼하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틀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일관되게 처음, 네, 처음 들어가부터 끝까지 다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추출을 할 때 신맛에 신경 쓸 게 아니고 얘는 무조건 단맛에 추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출 시간 좀 걸려야 되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단맛에 최대한 집중을 네. 해서 뽑아서 최대한 단맛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끌어낼 거냐. 신맛은 이렇게 내리나 저렇게 내리나 다 맞을 것 같아요. 좋아요. 세 개 다 괜찮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거는 제가 얘기할게요. 네. 본인 커피 본인이 말해봐요. 어, 그렇지, 그렇지. 하늘의 신백기지. 네. 세 번째 커피는 네. 아, 야, 얘기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안 써요. 네, 일단 쓰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단맛이 그냥 달기만은 되게 느끼한데 이 커피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질감하고 잘 붙어가지고 아직도 따끈따끈하거든요. 되게 독특한데 근데 이 정도라면 저는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해서 많은 양을 넣고 푹 추출해 버리면은 생각 외로 커피 되게 깨끗할 것 같아요. 지금 전혀 떨지 않아요. 나 1번 같은 커피 좀 찾아주면 안 돼? 이런 건 품절? 네. 이런 건 바로 품절. 나오자마자 품절. 아씨. 그냥 이쯤에서 개인 선호도. 아, 1, 2번밖에 없구나. 아니, 3번은 안 할 거 아니야. 아,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뽑은 거고. 1, 2번 중에서는 어떤 쪽이? 아, 솔직하게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난 이거. 왜 그게 의외? 왜? 그래? 아, 난 이 커피가 좋아. 나도 2번인데? 2번 좋아요. 2번 좋아요. 네. 네. 180 커피죠, 이거. 네. 역시.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문제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 식어서 20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먹었을 때 물론 나쁘다 좋다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산미가 조금 더 덜 자극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요. 맞아, 그렇지. 1번은 조금 이제 산미가 자극적,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산미가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내려봅시다. 네, 싱크 필터에 물을 부어 드리퍼하고 필터가 밀착 잘 되게 20g의 분쇄된 커피를 부어줍니다. 네, 정확히 20g이에요. 네, 그다음에 하리오 정도. 하리오 네. 보통 많이 쓰는 거 정도. 네, 그리고 30ml 정도 물을 부어서 웨팅을 좀 해줄 거예요. 일정하게 계속 부어줍니다. 아, 끊지 않고 계속. 네, 부으시나요? 끊지 않고 계속 부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하리오로 내리는 거의 가장 장점은 빠른 추출이거든요. 빠른 추출을 차수 단위로 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필터를 다 쓰기 위해서 계속 물을 부어줍니다. 대략 250ml 정도 부어줄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법. 왜냐하면 이 테크닉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을 최대한 좀 빼줘야 되는데 너무 과한 추출은 떫은 맛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물을 오래 안 만나는 방향으로 그래서 1분 40초 전후가 되면 추출이 다 될 것 같아요. 성의가 없다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피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45초가 돼서
빼줄게요. 커피떼하고는 조금 다른 향미가 나요. 하지만 다르다라기보다 좀 더 도드라진 향이 있고 조금 더 스며든 향들이나 맛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내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이 추천하는 내추럴... 내추럴 커피는 추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떫은 뉘앙스들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싶어요. 추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한테 부정적인 맛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단타로 빨리 빼주는 거죠. 대신에 굵기를 너무 곱게 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예요. 너무 곱게 하게 되면 오히려 추출이 적체가 되기 때문에 그쵸. 빠른 시간 내에 추출을 하되 이 커피 가지고 있는 수용성 성분은 다 녹여내기 위해서 물을 최대한 부어서 녹여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에 최대한 집중을 네네네. 한다. 아,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조금만 더 과추출했으면 지금 텍스처가 있는데 조금 더 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고소한 맛도 느껴지죠. 네, 약간 견과류 맛도 네, 있어요. 네. 아까 커피 맛 나는 살짝 견과류 맛을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오죠. 많이 올라오네요. 산미는 아까보다 조금 더 두꺼워진 느낌. 밝기는 밝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진짜 딸기가 잘 익었을 때 느껴지는 그 정도 산미?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180 커피 콜롬비아를 내려볼 건데 네. 일단 내가 봤을 때 신맛은 별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처음, 중간, 끝 다 굉장히 주시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는 단맛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단맛을 최대한 이끌어내는데 분쇄도가 굵다. 그건 답이 없다고 봐. 솔직한 얘기로 무조건 가늘게 간다. 근데 하려로 내리면 다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안 내려가니까 사실은 안 내려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에어로프레스 사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하려로 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가급적이면 추출 시간 어떻게든지 짧게 해보려고 뭐 굵게 하고 뭐 교반하고 뭐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원두량을 줄이세요. 어차피 그게 좋은 방법일 수 있죠. 네, 차라리 원두량을 줄이고 충분하게 성분을 거기서 더 많이 뽑아내는 게 더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네, 네. 에어로프레스로 내릴 거고 저는 저그라인더 안 쓰고 네. 저는 코만단트로 쓰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지금 여기 딱 0크릭이거든요. 0크릭에서 14크릭 정도? 보통 하리오 한 21에서 25 사이 쓰니까 여기 1크릭 그래서 2, 3, 4, 5, 6, 7, 8 90, 하나, 둘, 셋, 넷, 14크릭 정도? 아마 아까 내리신 것보다는 훨씬 더 아마 가는 분쇄도로 내릴 겁니다. 네. 가끔씩 핸드밀 있잖아. 감성으로 쓴다고. 여러분, 제가 무슨 감성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좋아서 쓰는 거지. 핸드밀 좋아해서 쓰시는 분들이랑 감성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물은 그냥 90도 넘어가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대략 뭐 한 40ml, 50ml 정도? 그 정도 부어주고 저어줄 건데 젠틀하게 젓지 마세요. 굉장히 와일드하게 정말 상남자 스타일로 그냥 막 저, 막 저어야 돼. 진짜 이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나머지 거를 부어주시는데 물은 총 160ml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총 1분 인퓨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뚜껑 닫을 거고요. 가스만 좀 빼주고 길게 인퓨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분이 되면은 뒤집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젠틀하게 말고 정말 와일드하게 흔들어주세요. 진짜. 네. 강하게 흔들어주고 대신에 누를 때는 진짜 천천히. 네. 내가 누르고 있나 안 누르고 있나 정말 느낌이 잘 안 들 정도로 정말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기 먹자. 내가 뻥 안 치고 아까 커피에서 먹었을 때 난 단맛 있잖아. 그거보다 더 달게. 수고프겠다. 네. 네, 됐습니다. 배식 받는 느낌이 나네요. 인정? 그지?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야. 신맛 톤은 조금 줄었는데. 그렇지. 근데 어차피 쫀득해. 쭉 이어져서 내가 봤을 때 단맛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내가 봤을 땐 제일 좋은 추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심한 말로 느끼할 정도로 단맛이 많이 올라와요. 네. 이렇게 내리시면 네. 진짜 단맛 설탕 잘 올라와요. 녹인 거 말고 그 우리 뭘로 하고 그러죠? 비정제 설탕? 그치.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치. 이렇게 약한 커피, 커피 추출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덥석 집으로 사갖고 오면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 내려보면 뭐야 이거 막 이럴 때가 많단 말이야. 그라인딩 굵고 물은 높고 쓰고 떨고 쓰고 떨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래서 진짜 추천드리는 게 이거 진짜 사실 그냥 가늘게 갈아서 네. 빠르게 추출하고 그냥 와일드하게 내려서 네. 바로 마셔도 제일 성분이 잘 녹아들 수 있는 거기다 종이 필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잡아주니까 네. 자칫 그게. 불편할 수 있는 맛들이 조금 걸러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내 커피 네 내려봅시다. 자 클랩으로 준비할게요. 네. 야 30g 네. 그럼 물은 한 480? 커피 양을 좀 넣는 대신에 굵기가 좀 굵어졌어요. 네. 네 굵기가 굵어진 만큼 물은 정량보다 조금 덜 들어가겠죠. 전체적인 용적을 채우는 거니까 네. 최대한 450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시간은 3분에 추출할 거예요. 3분에. 네 그리고 붓고 나서 1분 반에 위에 있는 크러스트를 좀 깨줄 거예요. 깨주고. 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400, 4, 네, 455ml가 됐네요. 1분 반 정도에 위에 떠 있는 크러스트, 이 크러스트들이 향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킹을 해서 녹일 수 있는 건 최대한 녹여볼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커피는 어느 정도 배전도가 있기 때문에 이 커피를 추출을 너무 과하게 유도하게 되면은 자칫 커핑 때 나오지 않았던 부정적인 맛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바닥까지 휘젓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간혹 배전도가 좀 약한 커피들은 바닥까지 젖기도 합니다. 1분 30초 이렇게 해서 위에만 이렇게 브레이킹을 해서 위에 크러스트 있는 부분들을 녹여줍니다.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맛의 차이가 좀 나요. 향도 맡아주고. 아 커피 잘 볶으셨네. 아 미치겠네. 그만해. 아 진짜 진정성 없어 계속하면. 일단 뭐 정드립은 워낙에 뭐 제 영상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딱히 설명 안 하고 네. 추출량은 300ml 정도 뽑을 거예요. 차라리 좀 진하게 뽑고 그 다음에 바이패스를 하는 게 어차피 정드립을 먹는 이유 자체가 깔끔하게 먹는 거기 때문에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타이머 안 합니까? 네, 필요 없습니다. 네. 아, 역시. 네. 그리고 내가 추출되는 양이 가까워지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물을 최대한 쭉 위로 올려주고 300ml 되면은 그냥 바로 꺼내기. 네. 네. 추출 완료됐습니다. 네. 감동이 없나? 응? 감동이 없어. 그냥 썩소야. 뭐. 그렇게 뭐 응. 생각만큼은 아니야, 솔직히. 먹기 좋잖아. 안 쓰고 편하게. 농도도 그렇게 세지 않고. 그러면 뒤에 남는 것도 있고 고소한 맛도 남고. 네. 이건 뒤에 남는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무슨 꼬냑 느낌 나네. 살짝. 근데 이게 요거는 산미 있잖아요. 아닌가? 얘는 전체적으로 임팩트들이 좀 더 있고 맛이 좀 또렷해. 네. 그 바이패스 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것 같고 얘를 바이패스하면 요 정도 느낌 날 것 같아. 연해졌을 때 뭐가 빠지는지 좀 보자면 얘가 비터주 그러니까 지금 칼리타로 내린 게 어느 정도 비터는 깔려 있어요 살짝. 근데 이건 타서 쓴 그런 비터가 아니라 원래 커피가 가지고 있는 뭐 갈색 색소 맛 정도? 뭐 카페인 정도? 근데 깨끗해. 확실히 침출보다는 정드립으로 내렸을 때 약간 그나마 그 굉장히 작게 있던 그런 산미를 끌어내기는 좀 더 좋다라고 낮죠? 생각을 해서 정드립으로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역시 강배전은 무조건 정드립이지 약간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약간 밥맛? 약간 군밤만 나서 좋아서 선택했던 네, 그거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영상 찍은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추출이라는 것 자체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에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방법도 또 워낙 다양하고 결국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먹었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나올 수 있는가라는 그렇지. 관점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방금 의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내렸는지를 처음에 네. 설정하고 내리는 거랑 그렇죠. 다 네. 내리고 난 다음에 맛있는데 왜 맛있었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꺼져낼 수 있는 어떤 그치, 설정이 그치. 없으면은 사실 발전하기가 되게 의미가 없죠. 조금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길어졌네. 네. 아, 이놈이 뭐 도움이 되실 분들한테는 네. 도움이 되겠고. 조금 될게 조금이라도 네.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딸랑딸랑 딸랑딸랑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